자, 시동 걸어보세요. 아, 떨린다. 아! 걸렸다! 출발할까? 어허,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왜 이러실까? 응? 아우, 출발부터 엉망이시네. 출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출발하시려고요? 응? 자, 뭐가 빠졌을까요? 장갑도 끼고 선글라스도 썼는데. 벨트! 벨트구나, 실수. 또? 또? 찾아보세요. 어, 뭐가 빠졌지? 야, 알려줘. 뭐가 빠진 거야? 찾아보세요.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내야 머리에 아주 확실하게 입력이 되죠. 아, 내 늙어서 금방 까먹었어. 그래, 좀 알려줘. 할 게 많은데. 뭐가 빠졌을까요? 아, 이거! 이거야, 이거지? 이거 내 눈높이에 맞게 움직이는 거. 오케이. 야, 그거 찾는데 20분이나 걸리시네. 아, 힘들어. 이제 출발한다. 아, 잠깐. 왜 또? 어머님, 차 몰고 다니시면서 좋아하는 트로트 듣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음악도 출발하면서 틀어야겠죠? 응? 자, 이거 넣어보세요. 거기가 아닌데. 어딘지는 말을 해줘야지. 읽어보세요. 여기 다 나와있어요. 됐어. 응? 됐어. 됐지? 오케이. 이제 출발한다. 자. 아, 잠깐만요, 어머님. 어머님, 네 박자 좋아하시죠? 네 박자가 다섯 번째 곡인데 다섯 번째 곡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는데. 안 들어. 안 들어. 안 듣고 말래. 아우, 나 안 갈래.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 알아두면 좋은 거라 그런 건데. 아무리 그래도 출발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출발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시간이 넘었다, 응? 나 지금 속이 얼마나 답답한지는 알아? 막 터질 것 같아. 알았어요. 오케이. 봐드릴게요. 자, 이제 출발하세요. 출발! 아우, 조심. 알어. 급정거로 위험했죠? 이럴 땐 뒷차에게 어떻게 해야죠?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니? 그렇죠. 수신호를 보내는 게 좋겠죠. 해보세요. 수신호? 미안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과는 잘 보이게 확실히. 미안하다! 얘 무슨 무안하지 않니? 어서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저 사람이? 어머님, 잠시만 차 좀 세워주세요. 응? 왜? 아니,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누군데? 여기요! 호두과자 한 봉지요! 출출한데 잘 됐죠? 주유구 좀 열어주세요. 에? 주유구 버튼이 어디 붙었을까요? 몰라. 모르시면 안 되죠. 찾아보세요. 아유, 저 사람 기다리잖아. 빨리 말해줘. 어딨어? 찾아보세요, 얼른. 어딨는데? 어딨어? 뭐야, 어디야? 나 몰라. 천천히. 왼쪽. 저 왼쪽 한번 살펴보세요. 왼쪽? 왼쪽? 오케이. 이제는 확실히 아셨죠? 주유구 버튼은 왼쪽 아래에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나온 김에 올림픽대로도 한번 타볼까 하는데. 올림픽대로? 올림픽 한번 타보시면 고속도로도 자신감이 팍 생길 거라고요. 어머나, 싫어. 난 무서워. 겁먹으면 영원히 운전 못하세요. 장보고 나서
출발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아, 연기 엄마? 어머, 나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싹퉁바가지 차를 탔을까 몰라. 나를 자동차 박사로 만들려고 그런지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그래. 아유, 엠마트까지 오는데 지금 3시간이 걸렸는데 올림픽 대로까지 또 탄대요. 어떡해. 아유,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 어? 열어주세요. 트렁크 문 여는 법 아시죠? 알아. 어머! 이거 빵꾸 난 거 아니야? 어머! 누가 저걸 저렇게 해놨어? 세상에나 누가 그랬어? 얘 이거 이렇게 돼서 올림픽 때로는 못 가겠다. 누가 그랬지 정말? 진짜. 이거 사람 불러야겠지. 그리고 집으로 가자. 오케이. 되려 잘 됐네요. 응? 스페어 타이어 교체법 배울 기회는 자주 없는데 좋은 기회예요, 어머님. 내가 뭘 그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죠. 비상 상황에서 보험회사만 기다릴 순 없잖아요. 자, 어머님. 찾아보세요. 비상 타이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케이. 어머님, 자, 이쪽으로. 손님? 손님 누구? 잘 있었냐? 그 목 사이에 많이 읽었구나. 야, 그래, 이거 좀 잘...